저는 다만 늙은 농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큰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기별들은 제 스스로 여러 해 동안 연구한 결과물들입니다. 다만 여러분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저만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믿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별은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같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기별을 급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느 한날 한시에 대해서만 생각지는 마십시오. 날짜가 가까운 만큼 그리스도께서도 가까이 계세요. 그분을 먼저 찾고 아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를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이고 슬픔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엘렌, 이제 자야지. 아빠, 잠시만요. 엘렌, 이제 잘 시간이야. 내일은 더 건강해지길 기도하자. 매일 아침 눈 뜨기 전에 오늘은 그 사고에 대해 잊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아침 해가 밝아도 현실은 그대로죠. 얘야, 하늘아버지께서는 너를 결코 잊지 않으셨단다. 밀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속히 왔으면 고통이 없는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들어봤지만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만 들었죠. 치료하시는 분 너무 아름다워요. 예전 밀러가 그리워. 지금은 온통 천국 생각뿐이야. 그러게, 내내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술도 안 마시고. 덕분에 우리가 마실 건 늘었지 않나? 맞아. 시골 농부가 어느 날 평화를 설교하고 종교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밀러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영국에서 막 돌아온 라슨에 의하면 지금 영국 전체가 밀러의 종말 이야기를 하고 벌써 유럽 전역으로 퍼졌대. 에이, 설마. 진짜야. 재림기별이 아프리카와 인도까지 전파됐다더군. 한때 연금술사들은 철을 금으로 바꾼다고 했지. 따르는 자들이 많다고 그게 옳다는 법은 없어. 이 발견들은 곧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지 1843년 후에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아직 가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조슈아, 자네는 청년 같은 열정이 있어. 그런데 그게 힘이 되지만 때로는 짜증도 나는군. 동부 전역에서 무늬가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이지...
플로리다까지 있는 모든 교회에서 설교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로우햄튼에 있는 우리 집 나무 옆에 묻어주게. 매일 두 번씩 설교해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심판날까지 잘 좀 돌봐주시고. 이제 다음 단계는 인쇄물입니다. 듣는 귀뿐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눈이 볼 겁니다. 밀러 형제의 목소리를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농부라는 말만 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다만 농부일 뿐이지. 누가 도와달라 했죠? 나는 설마 이 정도일 줄을 몰랐어. 우리의 일에 대해 신문들이 별별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답을 해야죠. 우리 식대로 말입니다. 나는 지친 늙은이일 뿐이야. 하지만 전 인쇄소 사장이죠. 보세요. 아빠가 전하시는 기별이 기사에 실렸어요. 나도 보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교만심은 머리를 붓게 만드니까 주의하기 바란다. 그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밀러와 밀러 주의자들은 정신 착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느 특정한 날이 오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련한 자가 세상의 종말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날짜가 지나고 나면 교회에 대한 불신자들의 조롱이 울려 퍼질 것이며 많은 이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단 몇 년 안에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때 준비되어 있겠는가? 죄인들이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행실을 살펴보시며 너희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 악한 종아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그때의 지옥불이 발 뒤꿈치부터 타오르며 밀러로 인해 교회를 떠나간 배교자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밀러가 가장 뜨거운 불에서 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항하여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악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여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자비를 베푸소서. 이 악한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이름에 대항하여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엘렌, 무슨 일이니? 뭐가 문제야? 어머니, 제가 잘못된 길에 빠졌다면 어쩌죠? 왜 그런 말을 하니? 저는 너무 무서워요. 오늘 밀러 목사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 들었는걸요. 다 같이 예배당에 갔었어요. 거기에서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자자, 얼른. 너희 어머니 말씀에 어젯밤에 좀 힘들었다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스탕맨 형제님께서는 밀러 목사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물론 믿지. 다른 많은 감리교 목사들처럼. 밀러 목사님은 재림의 소망을 전하세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재림이 임박했음을 전하시죠. 하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그분이 지옥에서 영원히 탈 거라고 말하세요. 이런 상황이 무슨 희망이 있나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고통을 좋아하시는 폭군이시라면
네가 지금 겪는 영적 고통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란다. 우리 하나님은 네가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 그분의 본성은 정죄가 아닌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으시는 거야.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편안히 가거라. 편안한 마음으로 가라.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은 진실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배신하지 않으신다. 스탕문 목사님, 감사해요. 내게 고마워할 것 없다. 예수님께 감사드리거라. 그리고 재림 기별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거라. 하임즈 목사님과 밀러 형제님이 보스턴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셨대요. 아버지께서 편찮으신 걸 하임즈 목사님이 아시나요? 편지 보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조슈아, 남편은 여행할 형편이 못 돼요. 여행할 수 없다고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장티푸스는 심각하죠. 아주 심각해요. 이번 집회를 위해 다들 애를 쓴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이번 집회는 우리가 한자리에 처음으로 모여보는 일입니다. 같은 목적으로요. 침례교인, 감리교인, 장로교인 등 모두들 재림이 가까웠다고 믿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윌리엄에게 집회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그냥 잠깐 만나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네? 친구야,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별로 안 좋소. 그럼 잠깐 동안만 두 분이 이야기 나누세요. 조슈아? 잠깐 동안이에요. 지금 손님을 맞이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정말 마차도 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뒷자리에 담요를 많이 끼워서 아주 편안한 침대를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시원한 바람에 기분을 좋게 집회 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사람들이 만나러 올 거예요. 한 곳을 특별 서로 정해놓고. 안 돼, 조슈아.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일이야. 이미 수백 명의 목사들이 깨어났어.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어. 알겠어요. 당연하죠. 형제님 말이 맞아요. 기도할게요. 고마워. 진짜로 못 가요? 얼른 나가. 얼른. 조셉 베이츠 씨, 반가워요. 우리 마지막이 언제죠? 벌써 오래전이죠, 하임즈 형제님. 크리스찬 커넥션에서 절제에 대해 하시는 여러 일들 많이 들었죠. 그 분야에 있어서 저명사가 되셨습니다. 노예 제도에서도 유명하시고. 저는 그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종입니다. 하지만 유명해지실 만도 한 거죠. 겸손하시군요. 그게 사실인가요? 밀러 형제가 올 수 없었다던데. 네, 장티푸스 때문에 정말 안타깝네요. 어, 하이람 에슨 형제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피니 목사님을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네. 절제와 노예제 폐지와 관련된 형제의 공로는 유명하죠. 반갑습니다. 저는 오웬 크로지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 뉴베드포드에서 밀러 형제를 만난 후 계속해서 그의 기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장으로서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해봤지만 오늘 대양보다도 더 넓은 시면을 건넜습니다. 저는 재림 기별을 진심으로 전해.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형제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디서 오셨나요? 세뮤얼 스노우입니다. 저는 범죄 수사관입니다. 이곳 보스턴에서 살죠. 설마 뉴스 기사를 쓰려고 온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구심도 있었지만 저는 밀러 형제의 글들을 연구해봤고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더군요. 집회가 끝났는데도 토론이 끊이지 않는군요. 방금 제가 재림기별을 전하겠다고 말하던 차입니다. 듣던 점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밀러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별을 전하는 일에 돈을 낼 거라고도 말씀드려주세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밀러 형제의 일을 지원할 겁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아니고 다만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거야. 집회는 성공적이었어. 메인즈, 뉴욕시,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로드 아일랜드 등등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아이디어들이 넘쳐났고 생각과 열정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헌금 서약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모임을 곧 또 가질 거예요. 다음번엔 꼭 참석하세요. 조셉 베이츠 씨도 올 겁니다. 베이츠, 작년에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키가 크고 담배 안 하는 친구, 좀 특이하다 싶은 친구였는데. 맞아요. 하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자원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도시들, 더 많은 인쇄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될 겁니다. 조슈아, 제발 잊지 말아요. 이건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물론이죠.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타협할 순 없어요. 밀러 씨와 그의 추종자들의 말은 거짓입니다. 그의 미사 여구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이단 기별을 포기하시오. 만약 그렇지 않을 시엔 더 이상 이 예배당은 여러분을 환영할 수 없어. 여러분이 우리를 내어쫓는다 해도 밀러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로 인해 이 예배당을 떠나야만 한다면 떠나야죠. 우리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들어올리고 전진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를 본향까지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죠?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할 수는 없어. 다음 주 일요일에 출교 공고를 하죠. 본보기가 될 겁니다. 우리의 전통은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날에 드리는 기별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아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어머니, 안 돼요.
우리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휠러 목사님도 내 말이 흥미로우실걸? 아, 안 돼요. 실례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싶은데요. 십계명에 관한 것입니다만. 네, 프레스톤 부인.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네요. 성경에 의하면 내 말을 들었어. 잘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예배일을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꾸신대요? 십계명대로? 내가 나눈 성경 구절에 감명을 받았어. 그래서요? 이 점에 대해 더 생각해보고 연구해보시겠대. 안녕하세요, 프레스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토요일은 한 주일 중 일곱 번째 날이고 주님의 진짜 안식일이야. 이건 진리란다. 엄마,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일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그럴지도. 하지만 나는 씨를 심은 거야. 교사인 너는 지식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아야 해. 다들 이것 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읽어보세요. 재림에 관한 최신 기사를 읽어보세요. 여기 한부 주련. 꽤 잘 만들었죠? 제가 아주 잘 생겼네요. 왜 나만 계속 뚱뚱하게 그리는 거지?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내국 역사상 가장 큰 텐트입니다. 6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규모예요. 계속 추가 제작하고 있어요. 대형 텐트라. 그 다음엔 뭐지? 나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제 생각에 형제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 해. 작은 모임이 열리는데 거기 좀 들려야 하거든. 대형 텐트는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조슈아, 세상은 이미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해. 계획대로 모두 다 진행될 수 없고 베이츠 형제한테 가겠다고 말했네. 하지만 그 친구도 대형 텐트로 와야 해요. 와우와, 조셉 베이츠 씨를 찾고 있습니다만 모임이 어디서 열리는지 아시나요? 저쪽이요. 1843년이 지난 건 사실이죠. 많이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왜 구주께서 아직 안 오셨는가? 언제쯤 성취될 것인가? 바로 이러한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하는 때입니다. 제가 세계를 누비는 선장이던 시절, 폭풍이 심하다 하여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아니죠. 그럴수록 밧줄을 단단히 했습니다. 전원 갑판으로 라고 외치는 거죠. 형제자매들이여, 절망하지 맙시다. 더욱 힘을 내세요. 신랑이 오십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쯤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 최후 순간이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순간입니다. 소식을 가지고 왔어. 이분이 말하게 해주세요. 귀한 소식이 있어요. 스노우 형제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와서 전해주시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이죠. 그의 백성들을 데려가시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복음서는 기록하길 때가 참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예언된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리스도께서 주후 31년 봄에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다니엘의 70주 중간 시점이죠.
성경에 따르면 유월절은 봄에 열리는 절기이며 대속죄일은 가을에 열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정결했습니다. 맞습니다. 화이트 형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해 하시기 위해 정확히 대속죄일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봄에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렇지. 레위기는 대속죄일이 일곱째 달의 열 번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유대력에 의하면 일곱째 달의 열 번째 날은 바로 올해 10월 22일입니다. 우리는 날짜를 발견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입니다. 대단해요. 강하게 확신하는데 아닌가요? 날짜를 정하는 건 현명하지 못해.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의견은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차차 깨닫게 해주시겠죠.